시시각각 쏟아지는 이슈 속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채널I 심층슈도 팩트, 진행의 홍석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올해 71.2%예요. 30% 가까이가 높았다. 공장이 문을 닫아서 2만 자리에 일자리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LCD 시장 1위 자리를 이미 2017년에 중국에 내줬습니다. 도면 같은 거 가져오면 총력적인 걸 주는 거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만들겠다. 비메모리 시장의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거. 중국과의 격차가 3년에 뒤집힌다. 과거 한국의 고속성장을 이끈 제조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주력 제조업의 매출액 성장률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물론 저성장 국면은 세계가 직면한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만큼 위기 극복 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수치로 살펴볼까요? 네, 제조업 가동률부터 보도록 하죠. 제조업 가동률이 올해 2월 71.2%예요. 그럼 이게 높은 것이냐? 낮은 겁니다. 이게 제조업 가동률을 산출하는 수식이 간단한데요. 최대 가동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캐퍼시티라고 우리가 하죠. 최대 가동률을 분모로 놓고 실제로 생산된 생산량을 최대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71.2%니까 30% 가까이가 놀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게 꼭 나쁜 거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대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생산 능력이 증폭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 설비를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다. 또는 노동력이 늘어났다. 또는 뭐 조업일수가 늘어났다.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 수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은 막 성장기에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대체로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최대 생산력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률이 71.2%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이 동기간을 놓고 비교해보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온 것이긴 해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제일 이제 좋을 때가 금융위기 전에는 81%를 돌파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2008년에 뚝뚝뚝 떨어져서 2009년에 65%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다시 82.3%를 회복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가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지금 71.2% 최저치의 제조업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위기는 위기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멀리 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국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이 홍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벼르고 왔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업 상황 어떤 겁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제조업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이 모든 국가가 제일 중시 여기는 것은 제조업은 이 전문용어로 생산 유발 개수가 제일 큽니다. 말하자면 제조업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조업이 아닌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놓치면 국가 산업을 놓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난달에 우연히 군산을 갔다 왔는데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고 GM 공장이 문을 닫아서 27만 인구 도시에 2만 자리에 일자리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지금 창원이나 거제도 군산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심한 지역에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5월 15일 날 발표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일자리 수가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창원이나 군산은 심하지만 전반적으로도 약간의 그 불황은 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위안을 삼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제조업 강국들이 다 그 어려움을 겪었어 과거에.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다 회복이 됐어. 그런데 이 미국이나 일본 예를 보면 기업인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정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부가 그 리더십 역할을 해줄 것으로 물론 기대를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그 딜로이트가 얘기한 게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이면은 한국이 세계 제조업 경쟁 순위 5위 밖으로 나갈 거다. 지금 5위 안에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우리나라인데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망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배경을 한번 좀 볼까요? 네네, 배경과 내용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특정 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선 전체 제조업만입니다. 서비스나 다른 산업 빼고 제조업을 100으로 놓고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산출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제일 비중이 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이 비중이요 41%가 넘었어요. 41.6%가 이쪽에서 나는 영업이익이었어요. 거의 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에는 이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무려 62.6%. 반이 아니라 반을 훌쩍 넘어서 조금 더 가면 4분의 3이 될 판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근데 반도체 위기가 올해 닥쳐왔다고 하니까 반도체 영업이익이 줄고 또 만약 석유는 늘 급등을 하기 심한 업종이잖아요. 그럼 이 석유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정 산업 편중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가 개발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10대 품목 10가지 상위 이게 2017년 10년 후에 또 상위 10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변화는 막 10년 동안 이 세계는 격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다 그러면 어폐가 있고 두 개가 빠지고 두 개가 들어갔는데 빠진 두 개가 뭐냐면 이제 컴퓨터 부품. 근데 하지만 이건 반도체로 다 대체가 됐고요. 또 하나 모니터예요. 모니터 부분은 지금 디스플레이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요즘 모니터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산업 변화 때문에 사양화된 것만 빠지고 그 자리에 과거에 조금 이게 악동이었던 해양 플랜트가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야말로 유화 원료들이 일부 들어가서 두 개 품목은 체인지가 됐지만 이 10대 수출 품목의 목록이 그대로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정체돼 있다. 변화가 없었다. 가장 큰 저는 그 핵심인 문제이자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혹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우군이 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누구나 알다시피 중국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과거의 중국은 그냥 값싼 노동력, 저가의 노동력으로 당시에 중국은 그냥 값싼 노동력의 공장으로 부품만 만들어준 단순한 저가, 그러니까 낮은 노동력의 낮은 생산성의 국가였던 이제는 중국이 가파르게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월등히 올라오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던 부분까지 침범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침범의 속도라든지 규모가 너무나 크게 침범을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섰다라고 자신하고 했던 건 삼성전자. 우리 예전에 무슨 뭐 휴대폰부터 새로운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PDP에서 뭐 LCD에서 OLED로 오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굉장한 기술력으로 선도기업이었다면 이제는 LCD 시장 1위 자리를 이미 2017년에 중국에 내줬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우리는 더 이상 LCD 강국이 아니에요. 일단 아까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계획은 뭐냐면 2025년까지 중국 정부가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는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엊그저께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신동빈 회장이 트럼프 오벌 오피스 앞에 앉아서 트럼프가 그냥 극진히 모셔요. 왜냐하면 우리 돈도 3조 7천억을 미국에 갖다 쏟아부으면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지금 베트남으로 공장 나가는 거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은 러시가
벌써 일어났고 1, 2년부터 중소기업은 많이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러쉬가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3조 7천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삼성도 얼마 전에 대규모 나갔죠. 인도다 베트남이다. 현대도 지금 움직이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못 살겠다 꾀꼬리. 이건 왜냐하면 여기다가 기업 하느니 같은 돈 가지고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투자하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고 간섭이 없고 노조가 편하고 이러니까 같은 돈 두고 주고 이거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아까 지금 중국 변수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인 반대로 지금 차지하느냐 놓치느냐에서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막강한 또 리더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엔진이 제조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흐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 이제 제조업 그 부흥 이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정책이 그거지 않았어요? 싼 인건비는 나라에다 공장을 다 두고 미국은 경영만 한다 이거야. 부가가치 훨씬 높은 일이 그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 설비 자체가 내국에 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여러 체험을 하고 이제 금융위기도 겪고서 정책 전환이 바뀐 건데 미국은 일단 제조업 육성을 다시 하겠다 해서 무엇보다 보호무역을 강화한단 말이죠. 자동차 같은 거 관세 매긴다고 그랬다. 6개월 이후 유예한다고 그랬죠. 6개월 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이게 우리가 불안 초조 속에 이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는 그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맞습니다. 이것도 큰 이제 전력처럼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산업 그렇습니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부연 설명을 시청자분들을 위해 좀 드리면 문제는 이게 1차, 2차, 3차, 4차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위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이렇게 쭉 그래프를 놓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의 구조를 보면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1차 산업 비중은 확 줄어들어요. 2차 산업 구조도 조금 줄어듭니다. 3차가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굳이 이 비율로 봐서 제조업, 2차 산업의 제조업 부분은 어느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2차 제조업, 2차 산업을 확 낮춰버리면 말씀 나왔지만 자국, 경제, 내수시장 자체가 혹은 일자리 될 수도 영 여러 가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1차 산업도 먹거리이기 때문에 다 외국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1, 2, 3차, 4차를 우리가 기술 발전이나 미래로 가는 사업이라고 보더라도 2차 산업은 어느 나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엔진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2차 제조업은 우리가 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좀 계속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게 뭐냐면 제조업 비중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만 이제 예전에 미국이나 일본이 그랬듯이 서비스업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로 그러면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독일의 그 싱크탱크 중에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 2016년 말에 낸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 제조 2025 정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볼 나라가 한국이다. 아마 우리가 그 제조업의 경쟁 관계라 그런 모양인데 그렇죠. 또 이건 또 뭐 맞아 들어갈까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쉽지만 할 수 없죠. 근데 이 사이에 약간 좀 또 정치적 변수가 있었죠. 왜냐면 사드 갈등이라는 거예요. 사드 갈등 때문에 한류 콘텐츠도 그 큰 막대한 중국 시장에 2, 3년 막혀 있었고 최근에 비가 한 3년 만에 중국에 들어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것도 중국 내부의 행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류도 풀어주는구나. 근데 그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중국 시장 2, 3년이 이제 존재했던 건데 사드 갈등을 빼고라도 지금 이 중국에 우리가 우위가 있었던 산업들을 중국이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주로 자동차, 또 철강,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소니라는 브랜드는 막강한 우리가 내 평생에 소니를 넘어갈 수 있을까? 꿈이지 꿈. 그걸 참 워크맨을 허리에 차고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마이마이하고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면서 경쟁을 하고 있고 소니는 지금 우리보다 한참 뒤졌는데 다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지 센서 부분만 소니가 세계 1위예요. 특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기 위한 추격전의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게
지금 이 독일의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무역협회가 발표한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여러 품목 중에 근데 77개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대부분이 중국과 지금 각축전이에요. 그런데다가 77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품목 중에 15개가 2위가 중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턱 밑에 와 있는 상황이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술 격차가 1.4년이었어요. 근데 2016년에는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말이 한 나라지 세계 최극빈층이 한쪽 지역을 그렇죠. 존재하고 네. 원시시대 같은 데도 네. 있대요. 시골로 가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듯이 그 민주화 요구 내지는 그 균등 그러한 요구가 싹틀 때 과연 그 극빈층에 있는 그 지역과 어떻게 이거를 그렇죠. 융합할 것이냐는 아마 대단한 난제일 겁니다. 그래, 우리도 얼마나 그게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죽어도 6, 7%, 6% 이상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6%가 아니라 5% 미만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폭동이나 제2의 천안문이라든가 그거를 지금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아,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니까 중국 공산당이 독재를 해더라도 잘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게 꺾이는 순간 여기저기서 잡음이 글쎄요. 터지기 시작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맞아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현상을 제조업의 위기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조업 혁신 대책을 이제 발표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조업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죠. 예,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 산업적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깊게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대책회의를 해서 점검을 한 사항들이 있는데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전통적인 그야말로 제조업 영역이죠.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지시를 내리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이제 역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이요. 아무래도 이제 아주 초일류 기업만 살아남는 환경 아니에요. 옛날에는 몇십 개의 기업이 공존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제시하는데 이번 취임 2주년 대담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조업 혁신하고 고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등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듣는다면 우리가 손이 따라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더 정교하게 잘 만든 게 아니라 디자인에서 또 기술력에서 하여튼 뭐가 변은 뭐가 다르니까 이제 그 위치를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추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은 기술력 또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게 따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전통 제조업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 신성장 산업 쪽하고의 균형 문제 이 부분이 아마 잘 조율돼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여튼 그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대책 점검은 물론 하면서 김 교수님께서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선 자동차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던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근데 조선도 이미 중국에 뺏겼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다 중국에 뺏기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산업부가 세 가지 정도를 내놨는데 첫 번째는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두 번째는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 전략, 다음에 도전적 기업가 정신 복원 방안이에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 뭐 많이들 창업을 하거나 기술력으로 새로운 걸 도전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규제니 뭐니 아직 말이 많습니다만 전 이런 부분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은 기존의 조선 자동차 반도체도 우리의 중요한 제조업이었지만 우리가 뭐 전에 5G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제는 제조업이 기존의 제조업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자동차 반도체 물론 지켜야겠지만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을 하고 새로운 혁신 제조업을 키우는 방안을 지금 아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범기 박사님 말씀드린 제조업 자체가 일자리가 많아요. 서비스업은 이런 걸로 갈수록 사실은 일자리보다는 1인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면 제조업은
이 죽으나 사나 사람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제조업을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에 정부가 나서면서 2022년까지 2만 6천 개 정도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물론 아직은 계획입니다만 이게 이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전략은 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군산 지역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군산이 있는 전북의 경우를 우리가 가보면 여기 지금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그럼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의 아까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고 정체돼 있던 산업을 물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비전은 뭐냐 하면 상용차 기반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해서 신산업을 창출해보자. 이게 지금 이제 전북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 전통적인 공업지역들이잖아요. 근데 구미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그런데 자동차 기반이 강했었어요. 그리고 조선 기반도 강했습니다. 경남, 거제, 통영,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자리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김경수 지사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방산단지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정밀기계산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좀 바꾸려고 하느냐면 스마트 산단,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제 이 ICT가 융복합된 4차 산업형 하지만 전통적인 인더스트리도 같이 접목해서 살려내는 그런 첨단형 스마트 산단을 좀 구성해보자. 여기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광주 전남 지역은 전자가 강세였어요. 근데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전자도 지금 좀 약간 사양화, 쇠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는 주로 한전이라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전력, 스마트 전력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쪽의 포커스, 비전은 이 한전의 에너지 밸리를 주로 광주 전남에 세팅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에는 첨단 전력 산업, 하나 더해서 특이하게 공기 산업. 공기가 산업이 되나? 공기가 산업이 됩니다. 미세먼지 등등 그렇죠.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미세먼지 와중에 가장 호황이었던 게 공기청정기였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마스크 업체요. 네, 마스크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기 산업까지를 포함해서 좀 미래형 산업, 청정 산업으로 간다는 거고요. 대구 경북은 딱 떠올려 보시면 대구는 섬유의 메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섬유가 죽으면서 대구 경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 기계 산업과 섬유 산업을 좀 디지털과 융복합해서 대구를 다시 살려보자. 지금 이러한 이제 각각의 비전들이 가고 있는데요. 아마 대구는 향후에 다시 섬유와 철강 도시인데 여기도 이제 스마트 철강, 스마트 섬유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산업부에서 아까 발표한 그 전략 중에 또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조업 혁신 전략입니다. 이 산업부가 다 저의 그 개인적으로는 후배들이 아주 기특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칭찬을 하면서 그 제조업 혁신 전략은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 가치 전략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산업군을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소재 부품 장비 쪽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까지는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고 소재 부품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장비가 추가로 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으로 법도 실제로 개정이 됐고요.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외 경쟁력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오히려 대외 의존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 의존도보다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조금 끌어올려서 자립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립화에서 조금 나가서 글로벌화를 하자. 세계 시장에서 조금 더 우뚝 서보자라는 방식으로 일단 소재 부품 장비 R&D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재 부품 특별법도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으로 개정을 했고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든지 실증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빨리 실용화하고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강세인 것 계속 강조했지만 반도체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후발국의 추적을 막으면서 우리가 계속 첨단형으로 진화하기 위한 투자를 정부가 하겠다. 민간 투자 규모로는 120조 정도를 이제 만들어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반도체 집약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R&D와 함께 시제품의 생산 그리고 양산 체제 수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이제 이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OLED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LED도 넘어갔고 네. 또 OLED도 그 다음 차세대로 가고 있어요. 네. 차세대 OLED, 차세대 반도체. 최근에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선언을 함께 했냐면 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겠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압도적 강자인데 이게 사양화되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커요. 규모가 보니까 압도적으로 크더만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 대신 훨씬 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메모리 반도체가 소품종 대량 생산, 양산 체제라면 비메모리 시장은 완전히 복마전인데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재밌는 게 장비가 말이죠. 예. 장비 한 대가 2천억 원씩 예. 해요. 30대 발주하면 뭐 6조 원 막 이래서 일단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국 R&D를 해나가서 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해외로 M&A가 돼서 기술 유출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산업부의 이제 미래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조선 분야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조선의 주 회사보다 협력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들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이 위기 탈출을 하느냐. 일단 친환경 제품 생산에 국가 지원을 좀 더 많이 한다 하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공장을 스마트화 한다는 것. 예, AI 기능을 들어 많이 도입해 갖고 자동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단 자동차의 중소 중견 협력사에다가 돈 좀 대줍니다. 만기 연장 같은 거 해줘서 모두 3.5조 원이니까 3조 5천억이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1.5% 정도인데 3년 후가 됩니다. 2022년에 10%로 늘릴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쪽은 활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자유로랑 선박 짓고 LNG 추진선 개발도 있고 스마트 K-야드 조성도 있고 등등등 여기에도 1조 5천억 정도의 정부 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섬유 가전 부분도 지금 그 스마트 산업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옷을 하나 주문을 하려면 소매상 같은 데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한 예술 청바지 이런 무늬를 뭐 100장 달라. 그러면 이건 지금 미리 본을 떠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걸려요. 근데 이걸 그냥 24시간 내 이런 거 요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쭉 해가지고 그냥 바로 몇백 장이 나오는 시스템. 그러니까 조셉 나이가 이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래서 스마트 파워를 얘기했죠.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결합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스마트 파워인데, 그 다음에 테레비, 뭐,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게 삼성, LG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중견 기업 업체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게 수출도 많이 해요. 수출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슨 성능을 넣는다든지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이런 분들을 좀 신제품 개발하는데 좀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정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개 산업군별로 살펴봤는데, 한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특히 반도체 수출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조금 감소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수출 감소폭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출 편중, 특정 산업 편중이 지금 말씀하신 충격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사업이 부진해질 수 있잖아요.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업다운이 있는 건데 부진할 때 한 세 번을 연달아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겠죠. 그다음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노동 충격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수치로 보면 137이 넘는데 그럼 100을 넘는 의존도를 이쪽에 가지고 있다. 지금 같은 수출 국가 중에 선진국 프랑스는요, 이 수출 편중성이 50%예요.
절반 정도만 이게 만약 문제가 있어도 다른 걸로 그 산업을 커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너무 공룡화돼 있다. 어찌 보면 이게 멸종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10% 수출 감소하면 20조가 증발할 수 있다는 위험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 5만 명의 노동 인력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 업다운에서 제가 보기엔 이걸 관성이나 가속도라고 부르고 싶은데 충격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냥 입을 수 있는 데미지보다 10%의 수출 감소가 이게 당구를 치면은 이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이 돼서 오히려 더 아프고 큰 거죠. 거기에 대한 좀 회고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령 뭐 대만이나 몇몇 나라들면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더 잘 살기도 하는데 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예, 탄탄한 중소기업을 다양하게 둬서 이제 안정적으로 끌어왔어요. 네. 우리 경우는 정말 적은 자원, 적은 인력을 아주 집중 투자를 해서 네, 한 나라가 몇 개의 기업처럼 활동을 해갖고 최고 기업들을 만들어서 나머지가 먹고 사는 이제 몰빵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성공한 게 현실이니까 네.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이 과연 옳았던가, 성공은 했다, 지속성을 앞으로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치열하고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로 돌아가면 1983년에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뛰어들었죠. 예. 그리고 6개월 만에 64KD램 개발에 성공했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긍지를 가진 건 그 당시에 제가 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던 때라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랑 왜냐하면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쪽에 이제 반도체에 관한 이해시키느라고 왜냐하면 정말 그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 근데 또 정부 내에서도 또 많은 부서는 그거 왜 하냐고 우리나라가 택도닝을 한다고 그랬을 때 비교적 반도체를 지원하는 쪽 일을 했다는 것이 이런 분들이 뭐 있었는데 저 때문은 말이야.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 왜 10년 모르겠어요. 만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삼성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의 돌파구를 모색할 뜻을 밝혔죠. 예, 삼성전자 그 반도체 시장 그 점유율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근데 삼성전자 혼자 했느냐?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쪽에서 지원이 함께 있었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메모리 시장은 30%고 나머지 70%가 비메모리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강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2030 비메모리 반도체 아까 비메모리 쪽에 그 전략을 내놓았다는 게 사실은 2030년까지 비메모리 시장의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1위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아까 퀄컴하고 인텔을 제치고 그렇죠. 앞서 처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 뛰어들린다고 했을 때 저 왜 할 수 있겠어? 라는 것 같은 이치이지만 우리 2030년까지 해내겠다라는 거고요. 무려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비전까지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도 함께 의시하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네. 사실은 뭐 반도체에 비하면 한 5분의 1 규모의 어떤 그 산업적 그 규모인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24%, 또 LG 디스플레이가 약 20%로 1, 2위를 나란히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네. 중국이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공략하는 분야가 이 분야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칩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사람이 눈으로 저희 할머니가 늘 야 사람의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저 디스플레이 시장이 우리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커지느냐 이것도 지금 경쟁이고요. 얼만큼 작아지느냐도 경쟁이고요. 얼만큼 휘어지느냐도 경쟁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개발의 방향이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예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23.7%에 1위. 그럼 2위는 어디냐?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19.6%. 두 개를 합치면 세계 시장의 43.3%를 우리나라 두 개 대기업이 그냥 석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경쟁력이 우리나라를 100으로 놓고 지금 중국이 90이랍니다. 근데 지금 예견컨대는 3년 후에는 중국이 110이 된다고 해요. 다 따라왔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격차가 3년 후에 뒤집힌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발등에 불이죠. 이걸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근데 이게 치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 유명 브랜드가 BOE라고 있고요. CSOT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막 계열사, 자회사를 만들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한국인 출신의, 한국 출신의 OLED 설계자, 엔지니어들을 마구 데려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프로 선수들 중국이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막대한 연봉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도 주기 어려운 연봉을 주고, 우리 인력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근데 그 연봉이 중국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나 유현진은 실력으로 이제 몇백억 이렇게 주잖아요. 실력 있어. 근데 네가 뭘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이제 더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핵심 도면 같은 거 가져오면 천문학적인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걸리지만 않게 이걸 USB에서 담아가지고 빼가지고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기술 거래든지 그걸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연봉이 천차만별 된다는 거니까 아마 조금 걱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던 방식과 똑같은 걸 지금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우선 정부 보조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거 없었죠. 우리도 정부 보조금이란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역시 법인세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R&D 투자금 식으로 해갖고 보전을 해준 그게 굉장히 컸고 또 하나가 중국의 제조 2025죠. 여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 몇점 두고 출발하는 그런 셈이 되고 그게 되니까 BOE 같이 굉장히 유명한 그 뭐죠? 디스플레이 회사, 중국계 회사들은 아예 판매가격 20% 다운 시켜서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매우 힘들어지는데 이런 식의 중국의 저가 경쟁 생산 자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국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제품 자체 완성도가 높은 이 경쟁에서 옛날 우리가 소니 운명이 될 것이냐 추월당한 운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서 아무리 저가 경쟁을 벌여도 또 넘보지 못한 상품들이 있어요. 보면 이 제품 자체가 우월하면 이게 아무리 뭐 싸게 해도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근데 그렇다면은 장 교수님. 예. 우리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국에 몇 개 기업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니 어쩌니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디스플레이 중에 LCD입니다. 지금 우리는 LCD를 넘어서서 뭐 LED, OLED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상도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 접히는 실제로 폴더폰이 한번 이번에 출시가 됐다가 약간 결함에서 들어간 적이 있었죠. 이건 사실은 그냥 LCD와 이쪽으로 가는 거는 기술력에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떤 식의 대응이냐면 중국이 이미 많이 침범해 있는 LCD 시장을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최첨단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OLED 시장 쪽에 지금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거든요. 그게 조금 차이가 아니라 몇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력으로 승부하자. 그리고 앞서 디스플레이 시장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1, 2위라고 했지만 비중 자체가 뭐 20몇 퍼센트였었잖아요. 아, OLED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역시 1위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97.1%입니다. 사실이네. 네, 그러니까 정말 기술력이 뛰어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그 디스플레이 시장이 워낙 선도적으로 앞서 있었고 중간에 중국의 LCD를 따라올 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쪽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만큼은 우리는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그 해외 제조 혁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독일이
옛날에 제조업 강국인데 안 좋아지자 인더스트리 4.0 혁신 전략을 가동했고 또 미국도 2012년부터 첨단 제조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조업 혁신은 세계적인 추세. 네. 중국의 위험성을 지금 이 장희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신 저는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이제 독일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 독일은 우리가 아는 마이스터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정밀 가공 정말 뭐 또 독일제 제품 그럼 튼튼하기로 우리가 그렇죠. 이름이 나 있는데 그런데 이 제조업 장인의 나라 강국 독일이 2010년에 굴욕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계 제조업의 경쟁력 지수 순위가 무려 세계 8위인 거예요. 8위. 그럼 이게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잘 제조업을 만든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여기서 독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메르켈 총리가 지금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메르켈이 예. 그래서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이 시행을 한다.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스마트 산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업 이걸 이제 실천을 했어요. 7년 동안 일자리가 350개가 늘었습니다. 이 그룹 제조업 경쟁력 지수 아까 얘기한 게 어떻게 됐느냐 지금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독일의 면모를 다시 한번 우뚝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다면 이 인더스트리 4.0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볼만하다 한국형으로 여기 투자는 얼마가 되냐면 한 30억 유로 정도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우리도 투자하는 정도 예산이에요. 3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 이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미국도 이제 첨단 제도 제조 파트너십. 아, 네. 이건 말하자면 이제 학교, 그다음에 산업, 정부가 총체적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말하자면 융합한다는 거죠. 같이 협력한다는 거지. 생산 시설을 재편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거. 요거를 이제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보여준다 이거죠. 네.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근데 오바마 때부터도 요걸 이제 안보 첨단 소재, 로봇 공학, 제조 공정. 이게 아주 정해놓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이제 미는데요. 예, 트럼프도 여기에서 이거 더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기업들을 세제 혜택 주고 세금 좀 깎아주고 규제 완화해줘서 나간 기업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 외국 기업까지. 드디어 신동 비리도 3조 7천억 가지고 트럼프한테 갖다 받아주게 생겼어요.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스마트 공장 독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제조 강국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그런 계획이 있죠? 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스마트 공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10군데 육성한다는 건데요. 스마트 공장 3만 개가 어떤 수치에 해당되냐면 우리나라 1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이 6만 7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3만 개가 스마트 공장이 되면 절반가량을 스마트 공장화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 공장화한다는 게 결국 ICT 기술 접목을 하는 건데 일단 불량률이 매우 많이 줄어들고 산업 재해도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그러고 일자리도 8만 6천 개.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작은 규모 제조 공장의 절반 정도는 스마트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장시간 토론을 많이 했는데 끝으로 제조업 혁신 전략이 제조업을 살릴 수 있기 위한 여러분들의 조언을 접수합니다. 핵심 위주로. 제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의 성공사를 우리가 경험했다 해서 영원히 제조업 강국만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세를 보여왔던 제조업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맞고 또 우리가 세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을 보존하는 것도 많지만 그게 국가의 가장 큰 미래 전략이어서는 안 된다. 신산업 쪽으로 우리의 인력들과 인재들이 가서 창업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여건 마련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 정책은 그야말로 균형감,
균형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조업이 과거의 제조업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 아까 우리가 지금 여러 문제점 중에 첫 번째 중국의 도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생산기지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확실하지만 어떤 제품 시장 자체로는 또 우리에게 되게 매력적인 시장일 수 있거든요. 중국이 발전한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의 수단으로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되 조금 더 고급화 전략, 차별화 전략으로 가되 거기에 피해보는 우리의 또 국민들,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정부가 조금 책임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교육 문제 짚고 싶어요. 예, 지금 뭐 교육 문제가 좀 빠져 있어서 첨언을 드리면 제조업이 망하게 된 거는 스카이 때문이다. 좀 격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좋은 일자리를 젊은이들이 찾는데 다 머리로 하는 일을 찾잖아요. 우리가 이 제조업은 사실은 ICT가 결합되건 융복합이 들어가건 전통산업의 기반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대학 나온 친구들이 손을 쓸 생각을 안 해요. 취미로는 씁니다. 이제 목공도 하고 요즘에 얼마나 DIY가 인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산업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이러면서 저는 교육제도에서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것 외에 컨설턴트가 받는 연봉 이상을 저는 손기술 노동자가 받으면 이거 좀 자연히 당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얘기 결론에서 나도 동감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3D나 몸 쓰는데 안 간다고 그러는데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낮으니까 안 갈 뿐인데 맞아요. 그쪽 분야의 소득을 어떤 형태로건 높여줄 수만 있다면 다 가죠. 자, 오늘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여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따끈따끈한 한 소절 노래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념과 뭐 정치 이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한국인들이 체험한 것은 이 경제성장으로 세상이 바뀌는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주제도 결국은 산업정책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디자인하고 또 바꾸는 거에서 갑자기 그 에릭 크랩튼의 Change the World라는 노래 생각났어요. I can change the world. I'll be the sunlight in your universe. 저는 그 대중가요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쭉 들으면 한국 노래 들을 게 없어서 우리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저 인간도 이제 그랬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해서 스마트 가요가 나왔어요. 서태지가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며 이러니까 뒤집어졌어 젊은 애들이. 우와 한국에도 저런 노래가 나오는구나. 우리도 이제 신산업으로 스마트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완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하겠습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제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까 서비스 제조업, 여러 가지 제조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갈 길은 제조업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의 제조업을 좀 잊고 새로운 제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밴드 반 헤일런이 부르는 점프라는 신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첫 소절만 이거 반주가 중요한 음악이라 I get up 이렇게 합니다. 나 일어났어. And nothing get me down. 누구도 나를 이제 쓰러뜨릴 수 없어. 난 일어났잖아요. 점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 Your hometown, your hometown, your hometown.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안 팝송이 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심층 시도 팩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